연우, 책 볼까, 책? 이거 뭐였지? 이거 봐. 이거 뭐야? 배치 언니. 와, 삼촌도 모르고 은우가 어떻게 알아? 완전 똑똑한데, 은우? 이거 뭐였지? 이거? 포도 주차장에 있으면 안 되지 않아? 뺄까? 네. 은우, 이거 주차해줘. 은우 잘했다. 은우 잘했다. 이거 잘해? 네. 이거 뭐였지? 이거? 따개비 역시 하이파이브. 이거 뭐야, 은우야? 낙지, 낙지. 낙지야? 네. 어떻게 알았어? 삼촌도 몰랐는데? 이것도 마리자이고 이것도 마리자이야. 우와, 은우 왜 이렇게 똑똑해? 은우 삼촌보다 똑똑한데? 우와. 춤출 거야. 지금? 응. 지금. 그래. 그래. 이것도 딱이 다니까. 꿈이다. 뿌리, 뿌리띠. 밤 양갱. 밤 양갱. 밤 양갱. 춤출 거예요. 와, 은우. 은우 완전 잘하네. 은우. 브레이킹 댄스인데, 은우야? 찍힌다. 야, 찍힌다. 찍힌다, 찍힌다, 찍힌다. 야, 은우야, 찍힌다. 야, 은우야, 찍힌다. 찍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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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힌다. 아, 안 된다고. 죽인다. 아, 안 된다고. 그런 거 알려주지 말라고. 아, 그거 돈 된다고. 일단 근데 시청자 여러분들은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경상도 제가 대구 사람인데 정말 좋은 의미거든요. 정말 최고라는 뜻인데 제가 말을 실수했습니다. 죽인다. 도로도로도로도로도 딴딴딴따또또. 우누랑 많이 친해졌네, 경도이가. 저 진짜 친해졌어요, 지금. 저희 듀엣 보여드려요? 삼촌이 노래, 빙하 칠게. 춤춰. 은우야, 다른 노래 간다. 다른 노래 틀지만, 그냥 나도 이제 누가 좋아하는 노래 나오고. 도로도로도로도. 이 노래를 좋아해, 이 노래를. 근데 얘는 살짝 좀 클래식 이런 거 좋아한다. 귀가 명품이라 그래, 지금. 모든 그런가 봐. 들을 줄 알아, 노래를. 두루두루두? 나 나중에 진짜 이기나면 이 장난감 꼭 사야겠다. 잘 만들었다. 잘 만들었다, 진짜. 상 줘야 돼, 진짜. 상 줘야 돼. 거의 한 지금 100바퀴 넘게 뛰지 않았네. 진짜 한 200바퀴 뛰었어. 상추도 이렇게 해봐. 나도 이렇게? 알았어. 이제 몸 푼 것 같은데, 이제. 이제 몸 풀린 것 같아. 무대를 휘집어 놓는다, 지금. 형, 형. 형, 형. 형, 왜 한 20년 늙었냐, 지금. 야, 야, 야.
맛있는 냄새는 아닌데? 진짜? 맛있는 거 냄새가 풀풀 나. 그러니까 풀풀 난다, 그치? 맛있는 야. 냄새가 풀풀 나. 최고인데, 냄새? 매운 냄새. 떡볶이 가지에 매운 떡볶이 같아. 아, 매운 떡볶이 같아? 아, 얘네 이거 먹고 또 해달라고 하면 안 되는데. 나갈 때 아주 그냥 기어나가게 해줬어. 배불러가지고. 너무 초호화 라면 아니야 이거? 먹어봐. 자 이제 요리도 끝이 보인다 이제. 형이 안 먹자. 나 올 거야. 지금 넋이 나갔어. 야, 변해봐. 야 진짜 이 정도면 우누가 최선을 다해서 놓은 거야 오늘. 맛있는 거 먹고 자자. 잔다. 오늘 제대로 놀았네, 우리 누. 너 뭐하냐? 배고프다며. 밥 먹어라. 우리가 이겼어. 뭘 이겨. 제가 이겼어요. 일단 먹어봐. 야. 라면이 크니까 먼저 먹긴 해야 돼. 겉절이 그냥 딱 얹어가지고 게임 끝나잖아 진짜. 고픈가보다. 아 진짜요. 말 없이 먹네. 아 지쳐서 그래요. 와. 그래 일단 좀 먹어. 너 좀 진정이 될 때까지 좀 먹어. 와 다 먹었다. 나이스다. 나오는 거 봐. 이게 진짜 맛있는 거야. 어, 어. 오래 끓였어. 부드러워가지고. 와. 와요. 진짜 맛있어. 와. 거짓말이야 진짜 맛있다. 오래 기다렸어 너네가. 알았어 줄게요. 봐. 그냥 잡아. 와. 근데 진짜 신기하다 형. 어떻게 이렇게 딱 은호가 딱 자자마자 정호가 자자마자 일어나. 정호가 먹을 복이 있고 우리 은호는 끝까지 잘 버티다가 마지막에 쓰러졌네. 형 깨우면 안 돼. 형 깨우면 안 돼. 형 깨우러 가는 것 같은데? 형 깨워서 같이 먹으려고? 형 따라하는 거야 지금. 아... 원래 평소 둘이 막 여기서 이 시간에 뛰어놀아야 되거든. 근데 형이 자니까 지금 계속 깨고 싶은 거야. 근데
근데 은우 이때까지 형 오는 사람 중에 이렇게 자는 것까지 보고 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많았어요? 놀다가 이렇게 지쳐서 잔 적은 처음인 것 같아. 네 몹시 커. 나 진짜 농담. 형 거실을 한 300바퀴를 뛰었어요. 맞지? 진짜로. 너 한 번 더 와서 애기도 볼 수 있을 것 같아? 뭐? 한 번 더 다음에 와서 또 볼 수 있겠냐 이거. 뭐라고? 아니 저 좋죠. 확실히 결혼을 늦게 하라고 하시는 분들의 말씀은 옳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이제 늦게 하게? 그건 아니고 35살 전에는 하고 싶다. 35살 전에? 그러니까 네, 맥심이 35. 근데 이제 마음 맞는 사람이랑 해야죠 뭐. 동빈이 언제 하고 싶냐? 결혼? 저요? 이상형. 이상형은 약간 차갑게 생겼으면 좋겠어. 차갑게. 남들이 잘 못 다가가는 스타일 있잖아. 형처럼. 아. 우리는 형이랑. 하는 건 아니지? 들켰네. 그래, 들켰네. 너 계속 해봐. 근데 저한테는 이제 완전히 그런 거죠. 애교쟁이인 거죠. 아. 그런 사람. 그러니까 남이 부르면? 그렇지. 네? 너가 부르면? 그렇지. 이런 느낌인 거죠. 역시 형 날 잘 알아. 꼭 해줘라. 알았지? 꼭 해줘라. 내가 한번 찾아볼게. 이번 펜싱 중계는 극찬들이 많던데? 형 진짜 잘 본다고. 은퇴하고 딱 첫 중계인데 딱 너네가 금메달 딱 나오니까 진짜 너네 멋있더라고. 그래도 그 현장에 형하고 정원이 있었던 것도 크다니까. 맞아, 내가 그 중계진에 막 너네 올라와서 막 얘기했었죠. 왔다 갔다 하면서. 상호이도 그렇고. 정말 이놈들 진짜 절실하네, 지금. 정원이가 그런 얘기도 했었거든. 아니, 우리 자리가 딱 파이널피스 중간 자리였어. 완전 중간. 딱 그냥 이렇게였어요. 시상식 할 때 형 눈 마주쳤던 거 알죠? 팀이 됐고 선수가 됐습니다. 지금 도경동 선수가 저희를 향해서 이제 손을 뻗치고 있는데요. 네. 형 무조건 회사를 하게 되면 무조건 현장에서 활동하게. 나도 그때까지 열심히 이제 준비를 하고 너희도 열심히 준비를 하고. 네. 그렇게 하면 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서로. 예, 네, 고생했어요. 이번에는 우리가 이겼지만 다음에는 이길 수 있게 좀 많이 분발하고 그리고 다음에 또 만나자. 다음에 오면 더 잘 놀아줄 수 있게 노래 더 많이 알아서 더 재밌게 놀아줄게.